부야. 안녕하세요, 플레임입니다. 예전에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쪼꾸루 게임들 기억하시나요? 현재 총 조회수 93만을 기록하고 있는 고원 영세, 애프터메스, 에로우키에로 등등이 그 게임들이죠. 이게 올해 1월 1일에 개최했었던 1맵 1치킨 쪼꾸루 게임 대회의 출품작들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쪼꾸루 게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박수! 예전 대회 때 아쉽게 참가를 못하셨거나 이번 대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자마자 궁금증이 마구마구 생기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최 측에서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쪼꾸루 게임을 만들면 되는 대회예요. 이전 대회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맵 하나만으로 제작을 했어야 했던 이전 대회와는 다르게 이제 여러분들의 재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1맵이라는 제한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맵 하나로 구애받지 말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세한 사항은 지금 아래에 나오고 있는 이 텀블벅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 텀블벅 사이트에서 이번 대회 자금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모금액이 적거나 한다고 해서 대회가 무산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수상자들의 상금이 마련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대회에 지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은 대회 홈페이지 후원자로서 기재가 되고, 금액별로 이 대회의 굿즈들인 스티커, 열쇠고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원해주신 금액에 비해 형편없는 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기념품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번 대회의 모금액이 충분히 모인다면 다음에는 더 큰 상금과 함께 더 큰 스케일로 대회를 만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상금 얘기를 해야겠죠. 시상은 크게 일반 시상, 루키 시상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일반 시상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상, 스토리상, 게임성상, 그래픽상으로 선발을 합니다. 대상은 당연히 모든 방면에서 가장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게임에게 수상하고, 스토리상, 게임성상, 그래픽상은 말 그대로 각각 스토리, 게임성, 그래픽이 가장 우수한 작품들에게 수상을 하게 됩니다. 대상작의 상금은 무려 제가 스폰하는 100만원, 그리고 다른 부문의 상금은 각 20만원인데, 거기에 추가로 텀블벅으로 모금된 금액을 상금액으로 분배해서 추가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 대회에는 없던 특수한 시상 부문인 루키 시상 부분이 추가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지원자분들에게 게임 제작에 도움을 드리고자 청강문화사업대학교의 게임 콘텐츠 스쿨 재학생들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신 분들 중 게임 콘텐츠 스쿨 교수님들의 심사를 통해서 루키 시상 부문으로 추가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스토리, 게임성, 그래픽 부문으로 나누어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루키 시상 부문의 상금은 각 부문당 10만원이에요. 재학생의 멘토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후에 공개할 신청 링크를 통해 구글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텀블벅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1치킨 쪼꾸루 대회 일정은 6월 10일부터 펀딩이 시작되고, 대회는 7월 1일 오후 2시에 주제를 공개함과 동시에 개최하게 됩니다. 7월 31일까지만 칼같이 출품작을 받으니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회를 놓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자,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대회에서도 정말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번 대회 주제는 제가 선정했어요. 기대하시라고요? 짱!